네, 오늘 디지털 타임즈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인데요. 인천공항 깜짝 등장한 이부진 한바구수 왜 왔나 봤더니라는 기사입니다. 이부진 한국방문의회 위원회 박문희 위원장이 26일 한국여행의 출발점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2024 한국방문의회 기념 환영주간 개막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학재 인천공항 공사 사장, 걸그룹 프로 미스 나인 등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이번 환영 주간은 일본의 골드 위크와 중국의 노동절을 등 황금 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5월 10일까지 운영하는 것입니다. 입국 접점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국제공항에 환영 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경품 행사와 한국 전통 풍속화를 주제로 한 포토존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외에 쇼핑, 숙박 등, 31개 기업과 또 협업해서 마련한 다양한 할인권, 기념품 등을 담은 웰컴백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물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영어, 일어, 중국의 능통한 전담 인력도 배치해 교통과 음식, 쇼핑 등 한국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러네요. 장 차관과 이 위원장은 개막 행사 이후에 직접 환영 부스를 둘러보기도 했답니다. 삼성 이부진, 삼성 그 신라호텔 이부진, 이 저기 또그 오빠 또 삼성 그룹 또 회장도 요즘 열심히 해서 나라에 국익에 많이 도움이 되는 인물들이네요. 장 차관은 1월부터 2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기록하며 두 배로 늘었다네요. 우리 관광 시장도 전보다 빠르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네요. 문체부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다양한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다음 달에 주요 지역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K 탑플레이 그라운드, 또 6월에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도 열심히 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나 봐요. 문체부와 방문위는 중화권 국가인 중추절, 국경절 등과 연계해 오는 9월부터 10월에는 환영 주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삼성그룹, 신라호텔 이 대표 이부진과 문체부 차관 장미란이 인천공항까지 나와서 외국 관광객 환영 행사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이부진과 장미란 절반만큼만 되어도 국민들은 걱정을 안 하겠어요. 국민들은 정치 불신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절반만 해도. 여야는 그만 싸우고 국민들이 잘 사는 국가로 만들고 정쟁은 끝내야 된다고 봐요.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갖다 꼬집고 공격하고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는 정말 국민들을 미소 짓게 만들잖아요. 우리 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국가 이상을 높이는 사람들은 삼성 기업이나 현대나 LG나 SK 기업처럼 해외에 나가 열심히 뛰고 국내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 문체부와 함께 또 이렇게 한국 방문의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는 이부진 신라호텔 대표가 오늘 디지털 타임즈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로 인천공항 깜짝 등장한 이부진 한바구음 왜 왔나 봤더니라는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